시청자 여러분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레인보우가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레인보우가 정규 1집 레인보우 신드롬을 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파트 2가 나왔습니다. 그 제목은 바로 Sunshine! 저희 레인보우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시즌송을 해보게 되었는데요. 이 뭐랄까 무더운 여름날에 들으면 딱 좋을 만한 그런 노래예요. 사실 겉절이가 아니거든요. 현영이 형 한번 불러봐요. 겉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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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 겉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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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 현영이 문제인 것 같네요. 사실은 고 제리거든요. 저희가 제리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저희가 널 좋아해 막 넌 나한테 선샤인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게 겉절이로 들리나 봐요. 네, 제가 제 잘못인가 봐요. 제 발음을 잘못했어요.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네. 귀여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춤 재밌다 라고 한 포인트가 있어요. 바로 엄마 손 댄스인데요. 네. 엄마 손 약손 하듯이 이렇게 배를 문지르는 춤이에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우우우우. 이렇게 배를 이렇게 문지르면 엄마 손 약손, 엄마 손 약손. 네, 저희 레인보우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즌송에 도전한 만큼 올 여름 레인보우 해피바이러스 받으시면서 행복하길 바라겠고요. 또 저희 멤버 승아양이 뮤지컬에 처음 도전을 하게 됐어요. 그 뮤지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레인보우였습니다. 큐피드의 화살에 맞아 내 마음을 뺏겨버렸어. 운명 같은 사랑인가 봐. 너만의 sunshine 반짝반짝.